버스 거의 다 왔어요. 아니요, 빨리 와. 자, 올라가. 와, 여기예요? 진짜? 여긴데 저 밑으로 건너가야 돼. 영재. 나 배워봐요. 일로 와. 네. 위로 올라가야 돼. 형아! 형아, 마스크! 영재도 마스크 써. 네, 저 봐봐. 비초롱 축제 2019 서울. 어? 그냥 산 찍으러 올라간 거지 뭐.
야, 사람 많네. 잘 간다. 우와, 여기 봐. 먹는 것도 많이 파는데. 퇴근할 수 있어. 김밥. 뭐, 김밥 이런 거 없는데? 어? 야, 이거 뭐 장난감 한몫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네. 일로 와, 형님. 이제 물 마셨어? 내려가는 거 어디? 병자, 이거 빨리 구경하러 안 가면 저거 다 끝나, 이거. 돈 들어있어? 누가 동전 던졌나 보다, 그치? 호랑이 있어. 호랑이 진짜 같지. 저쪽에서 호랑이, 저기 호랑이. 아빠 이거는 봐봐요. 할머니. 호랑이, 호랑. 호랑이 피해서 저기 남자애랑 여자애랑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저쪽 있어. 뭐가 되게 잘 나온다. 정말 이상하네. 인상하다. 뭐가 되게 잘 나온다. 여기 다 아는 거야, 아는 거. 타요 있어요, 근데 타요. 타요 있어. 형제 사진 하나 찍어줄게, 정권. 봐봐. 와, 뭐 하는 거야? 세종은 측면자를 서서 독자들에게 한글을 영어로 기록했어요. 여기 설 수만 안 되는데. 한 번은 내 순식간에 측면자.